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에이다, 카르다노 시세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3달러를 돌파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에 대한 기대감 더 부쩍 높였지만 이후 하락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다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도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여차하면 2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황소들이 힘을 받을 경우에는 다시 3달러 가까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알론조 하드포크 이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단연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왜 시세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저런 말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는 현재 2000개 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꽤나 의미 있는 수치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숫자 속에는 함정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도 카르다노 재단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여러 개 대형 파트너십에 대한 예고편이 나왔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9월 25일부터 열리는 카르다노 서밋에서 공개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의미 있는 호재가 나와 시세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48,000달러 주변에서 아직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단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더 하락하고 그만큼 안전자산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그렇게 비트코인 시세 역시 힘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9월 19일 오전 48,000달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49,000달러 근처까지 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인지 50,000달러 도달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하루 전보다는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상승한 53으로 중립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투심 역시 관망세를 보이는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야슈골라는 비트코인 시장은 9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뒤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8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했고 전월 대비 5.4% 올랐는데 일각에서는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렇게 반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야슈골라는 기사에서 안소니 폼필리아노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폼필리아노는 지속적인 5%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은 저축이 증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상관없이 시장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그만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관심은 과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쯤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월 FOMC 회의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돼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적잖은 전문가들은 9월 FOMC가 올해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이 종료된 뒤에 이후 9월부터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9월 21일과 22일에 비트코인 시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전체에 악재가 될지 아니면 비트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트레이딩 시장을 개척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즈의 토마스 피터피 회장이 종이돈에 대한 불신을 언급해서 주목받았습니다. 피터피 회장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암호화폐를 갖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나는 금도 가지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금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일정 부분 암호화폐를 보유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다. 종이 돈은 조만간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나름 인기를 부수하고 있는 캐나다 인민당 대표 맥심 버니어가 중앙은행의 화폐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맥심 버니어는 비트코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들이 우리의 돈과 경제를 파괴하는 방식이 싫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에 대항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살려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모든 물가를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적자를 키우고 경제를 왜곡시키고 주택 거품을 부채질하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의 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멍청한 관료들아 이렇게 사이다 발언도 한방 곁들였습니다. 이런 말투와 말의 내용들을 보면 괜히 인기가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3위 에이다 카르다노는 최근 일주일 동안 10% 가까이 시세가 빠진 상태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알론조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도 시세는 오히려 더 빠지면서 최근 진입한 신규 홀더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겁니다. 에이다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라켓시 우페드기에는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RSI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재 곰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이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인 $2.25 아래로 유지된다면 $1.94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황소세력이 20일 지수 이동평균인 $2.52 이상으로 밀어붙이고 유지하면 다시 한번 $2.8에서 $2.97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는 2000개 이상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동된다라고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200개 이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타임락 상태여서 개발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히 맞지만 아직 궤도 위로 올라서서 찰스 호스킨슨의 말처럼 제2의 물결을 이뤄낼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만간 뭔가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카르다노 재단이 여러 개의 대형 파트너십을 암시했기 때문인데 재단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시드니 볼버는 여러 개의 대형 파트너십 가운데 일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9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카르다노 서밋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뭔지는 제대로 모르겠지만은 이 대형 파트너십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네트워크 먹통 사태로 인해서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에 다소 오명을 쓰게 된 솔라나의 경우에는 공동 창립자가 직접 나서서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나톨리 야코벤코 솔라나 랩스 공동 창립자는 현재 상황을 놓고 솔라나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코벤코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지원자들, 서로 다른 동기를 갖고 있는 무작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런 네트워크가 완전하게 에러가 없다고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에 솔라나 네트워크 에러 같은 사건은 신생 네트워크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2019년 페이스북 시스템 중단 사태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텍사스 대학교 존 그리핀 교수는 솔라나는 빠른 결제 처리와 더 크고 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가격 하락 뒤에 곧장 반등하면서 하루 동안 15% 수준 시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겠다 이런 나름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파라과이 의회 카를리토스 르알라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비트코인을 파라과이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쿠바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중남미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합법화, 법정화폐 이슈 등이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위로 펼쳐질지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낸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FTX CEO 샘 뱅크먼은 사업 근거지를 선정할 때 규제 당국의 감독 체계가 핵심적인 요소다. 누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리드를 하는지 또 누가 라이선스 발급을 리드하고 있는지가 감독 체계를 이룬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국가가 규제 체계를 만드는데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FTX가 미국이 아닌 홍콩에 거점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미국 규제 당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 당국이 어설프게 규제 이슈를 이끌어가면서 결국 핵심 기업들이 미국 밖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창립자 아나톨리 야코벤코 역시 감독 준수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 높으면 혁신을 지연시킬 수 있다. 혁신 상품이 창조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 혁신은 일어나게 돼 있다. 그 상품들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혁신 상품은 미국 말고도 어디에서나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정말 슬픈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나는 미국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규제 당국을 향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발언을 날렸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규제의 명확성을 강조했던 SEC 현 위원장조차 지금은 불명확한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렇게 답답한 규제 방식 뭐 도찐개찐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급의 자산이라면서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비트코인 같은 기관급 우량자산과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유니콘, 이보다 작은 벤처기업 등이다. 만약 30년 동안 장기 보유할 자산을 찾는다면 비트코인이 적합하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에만 투자한다. 만약 당신이 기관 투자자라면 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급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떤 대상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같기도 합니다. 마이애미를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던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이 이번에는 마이애미 코인으로 매년 6천만 달러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시 정부는 마이애미 코인 채굴 수익의 일부를 시 정부로 유입시킬 계획이다. 향후 마이애미 예산의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애미 코인은 지난 8월부터 정식 채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조달된 자금은 도시 인프라 확장과 행사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채굴 코인이 도시 인프라 확장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면 이 역시 꽤나 의미 있는 블록체인 혁신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